어제 1월 7일은 보름달이었습니다. 보름달을 전후로 하여서 강진이 발생을 자주 하였고, 지금은 겨울이기에 강진 발생이 많은 시기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지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규모 7 이상의 강진들을 살펴보면 1월부터 3월 사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규모 7 클래스의 강진이 일본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1월 17일은 한신 아와시대 지진이 발생한 날입니다. 이런 한 달간은 지진에 주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 이시가와현 모토반도 지역에 군발 지진이 매우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시가와현 모토반도는 한국의 동해와 가까운 거리입니다. 진원지를 살펴보면 독도 그리고 울릉도와 대략 5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일본 이시가와현 모토반도에서는 과거 1729년에는 규모 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993년에는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2007년에는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2021년 6월에도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규모 1 이상의 지진이 무려 266번이나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최근 이시가와현 모토반도의 많은 지진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일본 지진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이시가와현, 노토반도의 단층에 균열이 계속하여 발생을 하면서 지하수가 스며들어간 것이 군발 지진의 원인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빗물과 해수가 지하수가 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하수와 바닷물로 인하여 단층 내의 지반 침하와 함께 군발 지진은 결국 액상화 현상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일본 기상청이 명심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발생한 규모 4.9의 지진이 제주 지하수 단층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동이 컸던 서귀포 일대 지하수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해안지대보다 높은 지역에 있는 지하수가 지진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흔들림 등의 영향으로 아래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또한 과거 대한민국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하기 하루 전날에도 진앙에서 10km 떨어진 경주산 내면 지하수 관측소의 수위가 올라갔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수의 상황은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 이시가와현 모토반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일본 이시가와현 모토반도 서쪽 해안가에 있는 일본 제1원전인 시가원 자력발전소의 폭발 위험도 있으니 이시가와현 모토반도의 지진은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시가와현 모토반도의 지진은 한국 역시 쓰나미 사정권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틀 전인 1월 6일에도 이시가와현 모토반도에서는 규모 4.6과 3.9의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자주 경고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에서도 어제 1월 7일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4.4의 강진과 오늘 1월 8일에도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4.7의 강진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가 반드시 필요한 일본의 위기입니다.